빠방하이 수십만 잼민이들의 종이 남친 가지아야 이거 보세요. 가리지 말고 나 좀 봐봐. 그동안 네 얼굴을 이렇게 정면에서 똑바로 본 적이 없었거든. 크로누마! 널 좋아해! 많은 종이 남친들이 있었지만 비주얼 하나는 압도적이죠. 너에게 달랑말랑 달랑말랑 무려 2017년까지 12년을 연기한 너에게 닿기를 충격의 실사화부터 3D 특집까지 숨겨진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쏙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투니버스에서 첫 방영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너에게 닿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사실 엄청난 인기의 작품입니다. 보통 대중성이 떨어지는 순정 만화 너에게 닿기를은 권당 1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유일한 순정 만화였죠. 원피스, 나루토에 이어 연간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닿기를이 원래 땜빵 단편이었단 사실 아셨나요? 너에게 닿기를 작가 시이나 카루,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무려 15살 때 본격적으로 원고를 그리기 시작했죠. 10대 여성의 사랑과 우정을 주제로 꽁냥꽁냥한 만화 그리는 게 주특기. 91년에 데뷔해 수많은 단편작을 그렸는데요, 연차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던 2003년 12년 만에 연재작을 개시했으니 바로 크레이지 포 유. 역시나 여고생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작품인데요,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꽤 좋은 반응을 얻으며 단행본 6권까지 나온 작품입니다. 다만 분량이 살짝 모자라서 마지막에 넣을 단편이 필요했으니 그렇게 땜빵으로 들어간 게 너에게 닿기를인 것. 가왈 어둡고 질척거리는 분위기의 작품 크레이지 포 유. 마지막에 넣을 단편이니까 대놓고 상큼발랄한 단편을 그리기로 하는데요, 음산한 여주와 바보 같아 싶을 정도의 상큼한 남주의 유쾌 통쾌 상쾌한 이야기가 컨셉. 그렇게 링의 사다코에서 착안해 음산한 사다코와 보기만 해도 상큼한 남주 가자하야의 조합이 탄생했죠. 크레이지 포 유 6권에 1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들어간 너에게 닿기를 호평을 받으며 본작 결말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마침 잡지사에서 새로운 연재를 제안받는데요, 무슨 작품을 할까 몇 주간 머리를 싸매지만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죠. 그때 편집자는 너에게 닿기를을 장편화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분량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겠다, 얼렁뚱땅 연재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연재를 시작한 너에게 닿기를 편집자 짬바 무시 못하죠.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한 흥행, 바로 애니화 되면서 레전드급 기록을 세웁니다. 애니 2기까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요, 원작은 2017년까지 무려 12년이나 연재됐다는 덕분에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당신이 몰랐을 너에게 닿기를 결말 다음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너에게 닿기를을 검색했을 때 뜨는 연관 검색어 답답. 네, 성질 급한 한국인들에게는 영 맞지 않는 서타일이죠. 총 2개 애니메이션에도 달랑말랑 밀당만 엄청 하다가 끝났습니다. 결말은 이렇습니다. 축제 때 고백에 성공한 카제아야, 마지막 회가 돼서야 겨우 사귀는데 성공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고 라이벌 쿠루미도 마음을 접으면서 공식 커플이 됐죠. 이때도 내가 자격 있는 걸까 자학하는 주인공들, 또 헤어질까 조마조마 했습니다만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답답하게 주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선물과 발렌타인데이 선물 선물을 주고 두근두근 포옹하는 걸로 마무리. 뭐 이게 결말로는 괜찮은 마무리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진짜 니값대로 너에게 닿자마자 끝나버렸습니다. 2기까지는 겨우 원작 11권까지의 내용, 이 뒤로 무려 19권이 더 있는데요, 애니에서는 뽀뽀 한번 안 했지만 원작에서는 꽤나 과감합니다. 이런 장면 이런 장면, 특히 결말은 완벽 그 잡채이죠. 먼저 사와코는 원래 장래희망이 없어서 고향에서 바로 취업하려 했습니다. 카제하야와 같은 지방대피를 준비해왔죠. 하지만 교사라는 꿈이 생겨 홋카이도에 있는 교대 입시 준비를 시작, 합격에 성공했죠. 다음은 카제아야,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꿈을 선택. 사와코와 같은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사와코가 교대를 선택하면서 갈라지고 야구보의 경험을 살려 고향 대학교에 합격하죠. 멀어진 두 사람, 그래도 꽁냥꽁냥 장거리 연애를 이어갑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그 장면도 드디어 나왔죠. 이거 보세요. 대학생이 된 카제하야의 자취방에 놀러간 사와코, 시간이 늦어 으니 사와코를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가기 싫다는 사와코. 이때 카제아야가 박력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사와코의 한마디 와? 이렇게 꽁냥꽁냥 저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결국 첫날 밤을 보냅니다. 더 가까워진 두 사람, 애정 표현도 더 과감해졌는데요, 마지막엔 지난날을 회상하며 행복해하는 걸로 마무리. 고구마로 답답했던 팬들에게 주는 사이다 엔딩이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뿅.
다른 애들도 해피엔딩입니다. 먼저 류, 야구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치즈루에게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죠. 치즈루는 긴 류 입덕 부정기를 거쳐 결국 사귀기로 하는데요. 고향에 남아 류의 라면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돌아오면 야구부만큼 아이를 낳기로 했다고. 와? 다음은 아야네. 켄토가 엄청나게 들이대서 잠깐 사귀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도쿄 쪽 대학에 합격하고 켄토는 지방대에 합격하면서 깨끗하게 헤어집니다. 사실 아야네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핀, 용기내서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죠. 핀이 아야네를 좋아했는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선생님이다 보니 러브라인 형성은 안 됐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위치에서 많은 아이들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면서 사실상 찐 히어로라는. 마지막으로 쿠르미, 초반부에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했지만 카제하야와 사오코의 러브라인이 확정되면서 동기 수준의 분량으로 전락했는데요. 막판에는 교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사오코를 도와주며 분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결국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여기까지가 너에게 닿기를 원작의 결말. 하지만 그냥 끝내긴 아쉬웠는지 외전이 나왔으니 너에게 닿기를 운명의 사람, 심지어 주인공은 쿠르미라는. 같은 대학교에 간 쿠르미와 사오코의 이야기가 담긴 외전인데요.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쿠르미의 속마음과 새로운 러브라인도 볼 수 있어서 꿀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뒤에서 사오코를 괴롭혔지만 자신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준 사오코를 사실은 좋아했던 쿠르미. 대학교에 와서는 완전 절친이 돼서 매일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리고 뉴페이스가 등장했으니 사오코의 사촌 오빠 에이지, 카제아야를 쏙 빼닮은 이 녀석은 카제아야 외모에 능글맞음 3스푼, 상남자 10스푼을 넣은 캐릭터인데요. 꽈팅에서 곤란해하는 두 사람을 도와주면서 첫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쿠르미와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절벽도 쳤다가 설렜다가 꽁냥꽁냥 하는 스토리이죠. 주인공들 대학생활 보는 재미도 있고 풋풋한 고딩들 사랑보다는 화끈한 맛도 있어서 꿀잼인데요. 노다 팬이라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외전 완전 칭찬해. 잘 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냥 놔두는 법이 없는 일본. 당연히 너에게 닿기를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화, 드라마, 거기에 3D까지 나왔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영화. 너에게 닿기를 인기가 한창일 때 개봉을 해서 큰 관심을 끈 작품인데요. 처음 영화 한다고 했을 땐 가상 캐스팅 명단 나오고 난리가 났지만 캐스팅이 공개되자 또 다른 이유로 난리가 났죠. 이분이 사왔고 이분이 카제아야. 내가 알던 카제아야는 이렇지 않다며 욕 좀 많이 먹었는데요. 영화 자체는 괜찮아서 호평을 한 사람도 많았던 작품입니다. 본작의 명장면은 명대사를 많이 살려서 공신파괴 수준은 아니라고. 무려 15억엔의 흥행 수익을 달성하며 흥행에도 성공했으니까요. 이러니 계속 실사하라 하지. 올해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버전을 공개합니다. 이분이 싸웠고 이분이 가자야.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지만요. 원작 팬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3D 이거 보세요. 로미오토 줄리엣토 3D 이토시노 줄리엣토 로로로 로미오 2人で 새로운 이야기를 作るんだ. 와?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건 DVD 한정판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미니 너에게 닿기를 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3D.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무대가 배경. 사오코는 줄리엣, 카제아야는 로미오를 맡았죠. 엄청 긴장해서 덜덜 떨면서 말하는 사오코. 그때 분수대 근처에 떨어져 있는 핀들을 발견하는데요. 사오코의 나비 모양 핀이 살아 움직이 시작. 떨어져 있던 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전개 무엇? 다시 막이 오르고 카제아야는 긴장한 사오코를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다시 나비 핀이 살아 움직이면서 사오코와 카제아야를 감싸는데요. 그렇게 둘이 날아가는 걸로 마무리. 조금 당황스러운 전개지만 팬서비스로 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2탄까지 나왔다는. 영화, 드라마는 됐고요. 이런 외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3D 외전만 있던 건 아닙니다. 국내 미방영됐던 백설공주 외전도 있는데요. 이게 은근 꿀잼입니다. 쿠르미가 중반부부터는 비중이 공개화되긴 했지만요. 인기도 워낙 많은 캐릭터이고 작가님도 좋아한 것 같죠. 이 외전 주인공도 쿠르미라는. 백설공주가 된 쿠르미. 근데 얘는 지팔지꾼 백설공주입니다. 왕비인 사하코는 가만히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자기로 비추라고 하고 왕비한테 셀프로 쫓겨나죠. 그렇게 난쟁이 집으로 향하는 쿠르미 공주. 이번엔 가쁜 걸리버 여행기. 웃기긴 했는데 너무 하찮아 그냥 먹을 걸로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왕비. 쿠르미는 독사과를 가져왔냐고 묻는데요. 가져왔을 리 없죠. 대신 맛있는 사과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맛있잖아. 이거 먹고 기절할 리가 없는데. 카제아야 왕자가 오기 전에 기절시켜달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공사차가 등장. 집을 확 날려버리죠. 그제야 기절 성공. 깨어나보니 어느 병원 안. 마음씨 좋은 사과 왕비는 사과를 들고 병문안에 왔습니다. 설마 이게 독사과? 독이 들었을까봐 마음씨 좋은 사과가 대신 먹어보는데요. 바로 기절. 그때 카제아야 왕자가 등장하고 왕비에게 키스하는 걸로 마무리. 완전 개그톤의 외전인데요. 2탄으로 신데렐라 버전도 있습니다. 쿠르미 외전도 애니화되면 좋겠네요.
많은 초중고딩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너에게 닿기를 다시 봐도 그림체부터 정말 설레네요. 드라마 말고 3기 좀 만들어주세요. 마무리, 아직 포켓몬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겠습니까? 가자야.